안녕하세요, 전세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아,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아이씨, 완전 대깨 증강체 길드 가든가 비치 가든가 완전 대깨 증강체 두 개 나왔는데 큰일났네요. 아, 이거 누누 찾으려 그랬는데, 이거 3코 3마리로 누누 찾아가지고 요네랑 저거 신기루 받을까 그랬는데, 아, 얘 잠깐만, 얘 석호 받아야 되나? 석호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석호는 버립시다. 석호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8구 2자 보고 싶은데 그냥? 나 이거 연승 못해 어차피 이 조합으로. 아쉽네요. 이거 둘 다 약간 키우닛인데 다른 데 간다고 치면은. 아! 일단은 요네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게, 왜냐면 이성이라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부익부 먹읍시다, 부익부. 아, 저게 왜 나와? 아니야, 무대 만들면 보석용꽃 안 나와. 복원을 만들어야 보석용꽃이 나와. 무대 만들면 보석용꽃 안 주지 또. 일단은 드레이븐 도끼 주고 씁시다. 어차피 사신기루 그거니까 레오나 없어도. 보석용꽃 같은 무대 같은 증강체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옛날에. 아, 없었나? 아, 하도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없었던 것도 있었던 거 같고 없었던 거 같다. 근데 다음 시즌에 무대랑 복원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무대도 스킬 크리가 터지게 바뀝니다 다음 시즌에. 그래서 복원 없이 그냥 무대만 올려도 스킬 크리가 터지긴 해요. 이렇게 갑시다. 아, 이거 템 갈라줘야 되는데, 이거 다혜아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 요네가 나오질 않네. 도끼도 바꾸자고? 뭘 바꿔? 도끼 엿다가 주자고요. 그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요네한테 드레이븐 도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얘 좀 딜러 얘밖에 없어가지고 얘가 좀 딜을 해야 될... 다이아 용이라서 그냥 성능이 좋아. 이거 이길 수 있어. 아이씨, 아깝다. 아, 이거 그거네. 3-7이 한번 나오고 4-7이 한번 나오고 두 번 나오게 이제 패치를 해가지고 망토 찾아서 신기루 만들어야 돼. 아, 솔라리 좀 심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솔라리를 주네. 신기루 받으려면 레오나 넣어야 되네. 일단은 너 하고 있어라. 대장군 스택 얘가 아마 제일 많을 거거든요, 나서스가. 구인수 나왔을 때 딱 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신기루 만들려고 좀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구인수 있었으면은 그냥 드레이븐 도끼랑 구인수 여기 다야 넣어줬어도 됐겠다. 일단은 그 드레이븐 도끼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그냥 이다스 쓰고 드레이븐 도끼 야소 주고 쓸 수도 있겠는데. 맘에 드는 게 없다. 리롤 칠게요. 구비비늘 가고 싶게 하네. 근데 비비늘이 나 이미 신기루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비비늘은 못 가고, 그냥 비비늘 받고 조이나 볼리베어 하나 넣고 오비비늘을 같이 받으면서 씁시다. 그냥 구랩 갈까 이대로? 아니 뭐 센데 지금? 그냥 구랩 가자. 신기루랑 비비늘 같이 많이 쓰던데 둘이 좋은 뭐가 있냐고? 그거는 빗비늘 템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다에아가 빗비늘 템을 잘 받기 좋아가지고 빗비늘 템이 예를 들어서 황금술사 지팡이 같은 거 나온다. 다에아가 잘 받아가지고 같이 쓰기도 좋고, 신기루가 이제 누누 뭐 이성 붙고 기병대 붙기 전까지는 좀 앞라인이 좀 부실한데 레오나랑 이다스로 앞라인 수호자 땡기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비비 넣을템 괜찮으면은 같이 써먹기가 좋아서. 도박꾼의 칼날이나 황금술사 지팡이 나오면 다 해야주고 쓰면 돼가지고. 어우 야 카이사 템 봐라? 이거는 뭐 좋네요? 못 이기죠 여기는? 아 뒤집기를! 야 망토 하나 더 먹자 그러면. 아니지 구비... 구비핀을 갈까? 팔신기루를 버리고 구비핀을 갈까? 팔신기루 포기하고. 아 이거 찬란한 템 나오면 이거 찾기 힘든데. 오! 바로 찾았다. 오! 찬란한 무대! 좋았어. 찬란한 무대랑 드레이븐 도끼 준 야소 이렇게 쓰려고 하거든요? 이템 이대로 야소 줄 거고. 야, 템 그냥 완벽하게 떴는데요? 그쵸? 그냥 최대치로 완벽하게 떴는데? 뛸 수 있는 최대치만큼 떴는데? 그쵸? 그냥 가장 이상적인 템셋인데? 그냥? 사실상? 탱템도 풀로 갖춰줬지. 어? 솔라리 하나 있지 앞라인에. 야소! 진짜 역대급 야소템이지. 심지어 다이아도 보건무대야. 구인수, 구인수고 이거 도박꾼의 칼날은. 그냥 그렇지. 그냥 미쳤는데? 아니 야소가? 아 근데 육신기록까지는 안되겠다. 잠깐 얘 빼고 신기루 빗빈을 얘한테 준다고 치고. 아니 안돼 안돼 안돼. 육신기루는 포기해야겠다. 여기서 뭐하나 신기루를 더 먹지 않는 한은 육신기루는 구빗빈을 가면 육신기루까지는 힘들겠다. 한자리가 모자라네. 아쉽죠 뭐. 근데 오케이 야소 썰어주고 그러면은 뭐 야소랑 다이아만 쓰고 사신기로 받고 바드 하나 올리면 되겠다 그러면. 어 다이아 왜 이래 이거. 조이가 나와야 되는데 조이. 이 자리에 조이 들어가고. 야 근데 야소가 템칸이 없다 그러면. 빗비늘을 줄 템칸이 없네 야소한테. 야소 드레이븐 도끼를 빼야겠는데 그러면? 어우 카이사 센거 봐. 내가 더 세. 상징을 줄래가 없어서 야소한테 줘야겠는데요 이거? 아니 이러면은 육신기로 되겠는데? 엑스 빼고? 어 이거거든 내 조합이요 지금? 빗비늘을 야소를 줄 수밖에 없네요. 다이아템을 빼자고? 다이아 삼성 뜰 예정인데요? 다이아템을 왜 빼? 다이아 삼성 뜰 예정인데 지금? 삼성 대기 중인데요 다이아? 보건무대 어? 도박꾼의 칼날 갈 겁니다. 지금 다이아 세 마리만 찾으면 돼. 아니 다이아 세 마리만 찾으면 삼성인데 뭐. 구빗비늘 육신기로 이거 맞나? 맞습니다. 제대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 뭐야 둘 다 똑같은 덱이네? 와 뭐야! 야 배치까지 똑같아! 이거 그거 리롤 카이사 덱이죠? 이거 앞라인 배치 완전 똑같은데? 삼성 카이사 떠가지고 잘 큰 애는 야수가 있고 레벨업 쳐가지고 여기는 야수가 없고. 그니까 이게 지금 좋은 덱이니까 아무래도 리롤 카이사 막 이런 거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죠. 어 1020 데미지 세네. 라고 하는데 옆에서 80만 딜 박으면은 다이아가 뭐가 되니? 어? 챔피언의 왕관으로 80만 딜을 받고 있네 옆에서. 어 잠깐만요 다이아가 안 뜨는데? 아 진짜 개노잼이야 진짜. 장난하지 말고 진짜. 아니 조이가 왜. 아이씨 미쳤나 이거 진짜. 아이 어이가.
어이가 없네? 아, 이다스는 팔게요. 선택과 집중. 근데 이거 바드로 확률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조이가 삼성 뜰 일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조이가 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볼게요. 아 진짜 장난하지 마. 아니 버그인가 이거?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라위? 라위가 나오다니 더할 라위가 없네요. 걔를 아 진짜 장난하지 마.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차피 근데 이거 못 샀겠다.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 아쉽네. 아쉽다. 아쉬워. 잠구구가 어딨어. 끝났는데 얘 죽었는데 지금 피 일남았는데 잠구구가 어딨어. 아 7원 딱돈. 아이고 저런. 자 그래서 오늘은 빛비늘이랑 신기루가 쏟아져가지고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운이 좋다. 네 그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